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금요일 시장 국내 증시는 결국 상승 마감에 성공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에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주목을 받았던 다섯 가지 종목들 각각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했던 종목군들 골라왔습니다. 살펴보시면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도 올라와 있고요. LG생활건강, 삼성전자,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까지 다섯 가지 종목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은 반도체 투톱을 모두 다 매도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반도체 투톱, 금요일 시장을 살펴보시면 주가 자체는 엇갈린 양상을 나타냈다는 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LG 생활건강은 추후에 특징주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지만 2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종가는 31만 1,500원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도 2.17% 하락하며 17만 5,600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에 따라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 부분도 추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13% 소폭 반등해 주면서 40만 원 선 복귀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곧바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었을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수를 견인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했던 종목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관 투자자들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매수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세장 속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매수했던 주체는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었는데요. 금요일 시장에도 이렇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모두 다 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에코프로는 2.25% 상승해줬고요. 63만 5천 원을 기록한 가운데 에코프로 BM의 경우 1.95% 상승해주면서 20만 3,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시장에선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됨에 따라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어느 정도 반등해주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이번 한 주를 준비하실 땐 한 가지 부분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자회사 지분 요건에 따라 16만 주 장내 매도를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소식이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주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시장 대비를 해보실 때 에코프로 그룹주들 이러한 부분들까지 함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파마 리서치 그리고 알테오젠을 매수했는데요. 파마 리서치가 5% 넘게 올랐고요. 6%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11만 6,6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리쥬란에 대한 효과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증권업계에서도 리쥬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를 향한 기대 심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증권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파마 리서치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해외 침투가 이제 시작이다라는 평가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미 지역에서의 기대 효과가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전망도 눈여겨보시면서 주가 흐름 면밀하게 파악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체적으로 어떠한 종목들이 양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특징주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LG생활건강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LG생활건강의 낙폭이 정말 깊었습니다. 2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예상에 못 미치는 실적을 거뒀고 어닝쇼크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2년 전 고점과 비교했을 때 6분의 1 수준까지 주가는 흘러내리는 모습이 연출이 된 건데요. 올해 들어서만 보시더라도 LG생활건강의 주가는 56% 넘게 빠졌습니다. 이 3분기 영업이익은 1,285억 원으로 증권사 전망치 평균치인 1,536억 원을 16.2% 하회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지난해 3분기에 기록했던 1,901억 원과 비교했을 때도 32.4% 감소하면서 역성장을 했습니다. 하반기 화장품 부문 실적이 크게 부진해진 영향이었고요. 또 LG생활건강의 3분기 화장품 부문 영업이익은 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8.2% 감소하는 수준을 나타낸 건데요. 중국 화장품 시장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한 2021년 7월경만 하더라도 이 중국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고점을 찍었는데 이렇게 바로 2년 만에 주가는 고꾸라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 중심엔 중국의 매출 부진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마케팅 관련 비용이 증가했다는 점, 북미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회성 비용 발생이 겹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 분석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2021년에는 중국향 실적 호조로 인해서 주가가 정말 많이 치솟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최근엔 중국 경계 둔화와 함께 중국 내 한국 화장품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실적에도 영향이 미쳐졌다는 평가고요. 그리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현재 중국의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중국의 경계 부진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LG생활건강의 전망도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차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재 화면엔 없지만 기아도 함께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주가는 2.17% 하락하며 175,600원을 기록한 건데요. 사실 이 현대차와 기아의 호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몇 번이나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장 초반에 잠시 올랐다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2% 넘게 하락했고요. 175,6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우선 이 현대차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동안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서도 최고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는 고수익 전기차 시장을 집중 공략하면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 25조 원의 고지를 넘을 수 있을지에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매출액이 25조 5,454억 원, 영업이익은 2조 8,651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대차와 기아 쪽으로 장 초반에는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이제는 차익 매물이 일부 빠져나가면서 2%대 약세를 기록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실적 발표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FN가이드와 대신증권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58.7%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기업수로 봤을 때는 289개 기업 가운데 51개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전체 영업이익은 23조 6,999억 원으로 컨센서스보다 3.9% 늘어나는 수준을 나타내면서 현재까지 국내 증시의 성적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떨쳐내지 못하는 목소리도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기업들의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전망을 내놓은 상장사들의 3분기 영업이익 전체 컨센서스는 이달 1일보다 2.7% 하향됐다고 봤습니다. 또 연간 실적 전망치도 낮게 잡았는데요. 이 같은 기간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4.8% 그리고 내년은 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서 증권업계에서는 지금까지의 깜짝 실적은 실적 시즌 전부터 지속이 됐던 컨센서스 하향 덕분이었다라며 수출과 소매 판매 데이터로 추정을 할 때 지금의 컨센서스도 고평가된 수준이라면서 이 향후 전망을 어느 정도 조금 조정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추가 하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실적 쇼크를 내놓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지금까지 국내 증시에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기업들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계속해서 발표가 되는 실적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월요일 시장 어떠한 특징주를 눈여겨보면 좋을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영업부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금요일 시장 그래도 상승 마감에 성공했던 국내 증시였습니다. 수급 특징까지 함께 분석해봤는데요. 오늘 시장 어떠한 특징주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지난주 이제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가장 이제 견조했던 게 그 한미 반도체로 좀 보이고요. 지금 사실상 이제 그 반도체 섹터의 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미 반도체를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 그 하이투자증권에서 그 송명서 애널리스트 그 송명서 의원이 11월 달에 또 반도체 종목도 좀 조정 얘기를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약간 그 환기 차원에서 환미 반도체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한미 반도체가 반도체 장기 중에서는 AI 서버라든가 그 HBM 성장의 최대 트레이드가 분명하고 내년도 70원 부분의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서 뭐 지금 실적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영업이익도 한 3배 정도 올라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내년 실적 대비해서 동사 이제 퍼가 지금 50배가 넘는 상황이고 이는 이제 에코프로 BM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PBR도 9.3배거든요. 이게 동사보다 ROE가 월등히 높은 뭐 그 디스코라든가 해외 이제 업체들 같은 해외 장비 업체들보다도 밸류에이션이 특히 이제 퍼 같은 경우는 2배가 높은 상황이고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 중에서 이제 10배 이상 주는 사례가 많지 않은 걸 봤을 때는 일단 현재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과도하다고 말씀드리겠고 또 이런 그 지나치 높은 밸류에이션의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그 글로벌 그 유동성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 선행 지표가 하락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의 밸류에이션 하락 영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11월 달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겠고 분명히 좋은 기업 맞으나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됐다 이 측면에서 일단 그 접근 주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한미 반도체 짚어주셨는데요. 지난주 거래일을 한번 살펴본다면 반도체 종목들이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가운데 한미 반도체를 살펴주셨는데 높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매수를 하실 때에는 주의하시면 좋겠다 이런 점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키다리 스튜디오, 리파인, 클리노믹스, 워트, 코어라인 소프트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의 리스트를 살펴보신다면 특별한 테마의 형성으로 인해서 종목들이 상승했다기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를 들고 온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지금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상한가로 마무리를 한 키다리오 스튜디오와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 워트와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만큼 순위 정도로만 체크하면 되겠고요. 그럼 두 가지 종목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파인과 클리노믹스 두 가지 종목 모두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리파인은 본장에서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6,970원의 종가를 형성한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9.9% 상승하며 7,66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리파인의 상한가 이유는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위한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로 인해서 투심이 몰린 거였습니다. 해당 공시에 따르면 계약 목적은 주가 안정과 주주 가치 제고라고 하고요. 계약 기간이 오늘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라고 하니까요. 이런 점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바로 두 번째 특징주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클리노믹스도 역시나 상한가로 거래를 마친 종목이었는데요. 본장에서도 2.7%대 강세를 보인 종목이었습니다. 네, 클리노믹스는 본장에서 이렇게 2.7% 상승을 했는데 장마감 직전에 특허에 대한 소식을 전달을 하면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시간의 거래에서 들어온 곳입니다. 이 해당 특허는 혈액으로 암을 조기에 예측하고 진단하는 원천 기술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아주 소량의 혈액으로도 최대한 정밀하게 현재의 몸 상태를 일반인들도 직접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특허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한가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2,295원에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먼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로 마무리한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호텔신라, 대림통상, 경동제약과 메가MD, 골프존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의 지금 리스트만 살펴보신다면 특별한 공통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로 마감한 종목들의 리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좀 살펴보신다면 메가MD를 필두로 해서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정부의 투자로 인해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차익실험 매물이 강하게 빠져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가MD만이 여기에는 이름을 올렸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었기 때문에 5.46% 빠졌다. 이 정도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호텔신라와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어닝쇼크를 발표하면서 매도세가 몰렸는데요. 호텔신라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네, 호텔신라는 장마감 이후에 어닝쇼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공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5%, 70% 하락을 했고요. 순이익은 적자 전환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해당 실적에 대해서 기대했었던 6허 특수는 없었지만 4분기부터는 기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면세업계에서 첫 스타트를 끄는 호텔신라의 실적이 발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전략 수정만 만큼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텔신라는 정규장에서 2%대 약세로 마감하며 68,5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8%대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62,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호텔신라뿐만이 아니라 가장 하단에 이름을 올린 골프존 같은 경우에도 장마감 이후에 어닝쇼크를 발표했습니다. 공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 그리고 38% 감소했다라고 평가가 되면서 골프존 역시 4.96% 하락하며 9만 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인 대림통상과 경동제약 함께 살펴보시죠. 대림통상은 시간의 거래에서 8%대 약세를 보여주면서 3,18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최대 주주의 소유 주식수가 감소했다는 공시에 영향을 받은 거고요. 한편 경동제약은 장마감 이후에 중부지방의 국세청으로부터 155억 원 규모의 추징금을 받았다고 공시를 했는데 해당 추징금이 자기 자본 대비 6%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전하면서 경동제약 역시 6%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인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영업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종목을 함께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상승 쪽에는 종목들이 다 너무 더 시가총이 작고 개별 테마들이라서 좀 접근하기 더 어려워서 일단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호텔신라인 것 같아서 호텔신라 말씀드리겠고요. 시간에 한 8% 정도 빠졌는데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77억 정도였는데 예상치가 한 700억 정도 되니까 뭐 확실히 어닝쇼크였던 것 같고 단기 순이익도 419억 예상이었는데 33억 적자가 나와서 이게 좀 오늘장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객변화를 앞두고서 이제 MD 쪽 개편이 나오면서 그 채화 재고 소진을 따른 그 원가율이 좀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인건비서 상여 충당금이 한 100억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인천 그 신규 오픈과 관련해서 고정비 증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업이익으로 그대로 좀 반영이 좀 된 것 같고 또 다만 이제 이게 최근에 11월 달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이 좀 회복이 돼서 물론 이제 약간 비수기는 있지만은 이로 인해서 어쨌든 뭐 그 업황 자체는 좀 바닥에 온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제 시간에 그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분명 빠지겠죠. 지지 라인이 대략 6만 원 라인이니까 요 6만 원 아래에서는 그 매도는 뭐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인만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해외 여행 어쨌든 회복 중심에 그 있고 그리고 동사에 어쨌든 여러 가지 그 비용들을 고정비들이 어느 상당히 반영됐기 때문에 4분기는 수익성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는 일단 오늘 뭐 급락에는 어쩔 수 없지만 신규 매수는 어렵겠지만은 오늘 목격 던지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호텔신라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본장 마감 이후에 호텔신라가 장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닝쇼크를 기록하면서 호텔신라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면세점 종목들 조금 오늘 주가 흐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호텔신라를 포함해서 다양한 종목들이 3분기에 유커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미비했다라는 평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의 급락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지지선 한 6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6만 원 아래에는 매도하시지 않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정말 피곤한 시장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이제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시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기운 내셔서 한 주 시작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당신의 수익률에 Cheers!